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유리 가면은 5천만 부나 팔렸던 시대의 역작이기도 하고 여러 배우들이, 여배우들이 특히 그렇죠. 이 책을 읽고 앞으로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하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45년째 연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중단하기도 했어요. 그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49권까지 나왔는데 내용은 연극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48권인데요. 어, 이 소녀 중학생이었죠. 시작할 때는. 그니까 주인공이고.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전부 다 하지는 못했고 그 중에 후지TV에서 방영이 됐는데 거기에 나온 에피소드만 정리를 해 봅니다. 자, 이 만화는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스토리 작가하고 작화가가 분리돼 있지 않고 미우찌스지에가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분은 특이하게도 어, 신흥 종교의 교주이기도 합니다. <laughs> 근데 뭐 그게 뭐 사이비라는 얘기는 있는데 사이비는 아닌 것 같고요. 우주의 길을 어, 승상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크릿 작가하고도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게. 오사카 출신이고요. 지금 51년생이니까 70 정도 됐겠죠. 어,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리뷰하는 유리가면은 76년부터 어, 연재를 시작해서 아직 미완입니다. 거의 다 끝났다고 하는데 뭐 그냥 평범하게 끝나는 것보다는 끝날 때까지 품질을 유지하고 싶은 게 저자의 마음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요괴 비전을 발표해서 그걸로 고단샤 만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구절을 보시면 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소녀가 유리가면을 들고 있죠 마, 마야가 주인공이고요 거기에 대립되는 상대편은 아유미에요 차이가 뭐냐면 마야는 중집에서 어머니와 먹고 자고 하면서 배달을 하던 평범한 소녀였고 다 못해요 다 못한데 단지 하나 어, 드라마를 아주 좋아했다는 것, 그거만 특이했고요. 아유미는 어, 마야와는 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모든 걸다 잘해요. 그런데 연기도 잘해요. <laughs> 어,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유명한 어, 감독과 배우이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모든 걸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거기에 이제 옆에서 들어가는 게 아, 그녀의 치열한 연기를 보고 후원을 시작했던 의문의 남자 마스미.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키다리 아저씨와 비슷한 컨셉이죠. 그리고 시구사 그 중국집 배달하던 마애를 보고 아이 소녀다 해서 발탁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아,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주 유명한 여배우였던 지구사가 이 넷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요 마야의 남자친구죠 동료였던 유하고 그리고 마스미의 아버지로서 입양을 했죠 후쿠다가 마스미를 그래서 또 지구사의 그 연기를 또 엄청나게 좋아하던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일단 여섯 명 정도가 가장 중요한 얼개를 구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내용 중에 뭐 하나를 할 수는 없고 그나마 그래도 고른 게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아니고 이, 이 여기서 나오는 창작 내용 하나를 골라봤어요. 진화와 푸른 항아리라는 건데 원래는 지구사극단에서 전국 어, 연극대에 출품을 하기로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 경쟁자가 수술을 부린 바람에 소품도 없어지고 소품을 구하러 갔던 다시 빌리러 갔던 단원들이 어, 차가 고장난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마야 이제 혼자서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혼자서라도 하느냐 이두 가지인데 보통 사람들은 포기를 했겠죠. 저도 아마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연극을 엄청나게 좋아했다면 마야처럼 그리고 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면 뭐 반항을 해도 죽고 하지 않아도 죽지만 해서 만약 뒤집어지면 세상이 살아남는 그 혁명 상태 그 백성들하고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혁명 모두 굶어 죽겠을 상태에서 그나마 이렇게 죽는이 가능성이 좀 있는 쪽으로 하, 했던 게 혁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큰 꿈이었기 때문에 뭐 포기를 하든 아니면 단독 출연을 하든 어, 포기를 하면 당연히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고 단독 출연을 하면 못갈 가능성도 있지만 잘하면 또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서 바로 즉흥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많은 출연자가 있었는데 지나 혼자 대화가 아닌 독백한 형태로 여기 보시면 말바국 소리 이쪽으로 다가오서 아니 저건 성의 기사님 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객들이 알수 있게 다만 이제 보여주진 못하고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거로 해서 어, 성공시킵니다. 물론. 뒤에서 다른 극단이긴 하지만 일각수나 아니면 선생님, 시구사가 조금 도와주긴 했죠. 자, 이게 바로 어, 그녀가 우주 신령교의 교주가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우주의 길을 믿는. 저도 믿어요.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 우주 에너지가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여러분도 한번 시크릿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리뷰를 한번 했죠? 자, 저는 유리 가면을 보면서 좋았던 점이 어떤 점이 있었냐면은 아, 이것도 쇼빈시어 형태로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어떤 전체적인 얼개가 있고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저번에 리뷰했던 것처럼 천일야와 유리 가면도 그렇습니다. 이 마야가 쭉 어떤 일을 전개해 가면서 그 중간 중간 마야가 출연한 연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던 것도 있고 알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인생 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떻게 그걸 해결하는지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은 치열함이라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 보라빛 남자. 의미나 남자가 그녀를 후원하게 된 것도 사실은 어~ 비를 맞아가지고 그 베스였었나요 작은 아씨들 연기를 하는데 베스가 나중에 어~ 알른 연기를 해야 되는데 혼납니다 친구사한테 그게 아픈 아이의 행동할 거냐 그게 연기냐 그래서 마야가 연기가 안 되니까 나가서 비를 맞습니다 비를 맞으면 당연히 감기가 걸리죠. 그 상태에서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듣겠죠. 근데 그걸 본 보랏빛 남자가 보랏빛 장미꽃의 남자죠. 아 저건 중학생인데 너무 처절하다. 그래서 그를, 그녀를 음으로 조용히 돕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건 물론이고 어, 그 사람이 연극계 있었기 때문에 다마도기 얘기였나요? 그래서 나름 여기저기 신경을 써줍니다 겉으로는 냉정하면서도 제가 그래서 그 우주실령고가 사이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주실령길 해가지고 손해 본 사람 이 있다면 물론 뭐 자기의 오신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예외지만 어떤 나이가 있다면 그거는 사이비라고 볼 수도 있, 있지만 그리고 그게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뭐 이야기다. 그러면 사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우주 에너지가 내가 정말 원하면은 도와준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체력에 노력을 하면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우주는 아니더라도 그것까지는 인정하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혹은 죽기 전에 지금 70대 잖아요. 끝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소년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평생이 끝나면 문학적으로 갈 것이고, 어, 제가 작은 동사관 시작한 게 에, 이번 주 시작을 했는데 첫 어, 열 권에 시작해서 어제 구십 권이 추가돼서 백 권이 어, 물론 뭐두권 있는 것도 있으니까 백 권은 넘을 거예요. 어, 서비스를 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즐거운 순간 어, 작은 도서관에서 제가 리뷰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 올리고 있어요. 물론 전자책으로 출간이 안된 경우는 못하지만 혹은 뭐 너무 비싼 경우도 못해요. <laughs> 어, 뭐 돈이 뭐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나중에는 오프라인으로 도서관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제가 그 채용을 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거든요. <laughs>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주간 순간 박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